반갑습니다. 네. 아, 굉장히 좀 전에 본 듯한 이 느낌이 듭니다. 네. 아, 네. 아, 여전히 다시 또 떠들리고요. 그리고 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조금 진정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여기 이 자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자리예요. 그래서 정확히 2년 전이었습니다. 딱 이맘때. 이맘때 정확히 이 무대에 섰었거든요. 네. 지금 유행이 지난 그 당시에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막 크레용팝에 막 점핑 점핑 막 하고요.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모로 다재다능합니다. 몸치 음치거든요. 오. 근데 저때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때 아주 그냥 다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사실 준비하면서 막 울컥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고2 힐링 캠프였거든요. 그러니까 고2 학생들이 왔었어요. 그 고2 학생들이 지금도 와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오케이.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저 학생들이요. 제 제자도 아니고요. 어디서 왔니? 포항이요. 어디서 왔니? 네. 전혀 저의 제자라고 하기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 제자인 거예요. 근데 EBS 정말 고2 여름 이맘때 딱 만났어요. 한 번. 그리고 그 인연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학생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대학 합격증 들고 만나자고. 사실 이런 약속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대부분 있지 않아? 있기는. 그러니까 빈말로 던지게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이랑 실제로 이번 해 2월에 만났거든요. 정말로 서로가 약속한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합격증 가지고 우리가 약속하기는 안암동에 있는 K대 앞에 있는 그 오래된 치킨집이 있어요. 30년대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만나자 해서 정말로 21명이었었나요? 네. 그 학생들이 다시 만나서 20살의 모습으로 왔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도요. 어디서 만나기 쉽지 않은 인연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눈 마주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시간 한 공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독특한 인연입니까? 우리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아마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뻔한 말을 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항상 듣던 뻔한 말을 할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인연은 뻔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작은 하루지만 우리 제자들이 지금 와 있는 제자들만큼 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만큼 사실 이것도 새로운 인연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준비하면서 괜히 막 울컥했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가. 네. 이 한 시간을 준비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됐어요. 그동안 수학 강의만 계속 했으니까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말이 뭐가 있을까.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로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어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누구도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못하면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네가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너가 멍청한 거라고, 한심하다고, 실패자라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선생님이 된 지 강의를 시작한 지 딱 올해가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 제자들한테 노력이 부족해. 좀 더 노력해.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작년이나 재작년 강의를 들은 학생 있습니까? 손. 네, 있네요. 그리고 올해 강의 들은 학생 있어요? 네. 이게 차이가 사실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 강의 오프닝을 뭘로 했냐면 아는 사람 알 거예요. 항상 역경을 이겨낸 사람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장애를 딛고 일어났다. 아니면 엄청난 가난을 딛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 오프닝을 이렇게 한 거죠. 너보다 힘든 사람 많으니까 힘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나 봐요. 최근에 힘들다 라는 일을 좀 겪었었는데, 제가 힘들다 말은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요. 힘들다라는 말을 딱 내뱉는 순간 진짜 내가 힘든 사람이 될까 봐. 근데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진짜 힘들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뭘 것 같아요? 맞아. 힘내란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더 듣기 싫은 말은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넌 힘든 것도 아니야. 그러니 힘내. 와, 차라리 돈을 내라고 하십시오. 진짜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란 이유로 우리 제자들한테 얼마나 폭력을 가했나. 힘들다고 외치는 우리 제자들한테 뭐가 힘드냐고, 너보다 힘든 애들 많은데 라는 얘기를 9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강의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그 강의 오프닝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가족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고,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정말 살아달라고, 죽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을 제발 살아달라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미치겠어.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수능 다음 날이었거든. 수능 다음 날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무감각해지기도 해. 매년 어떤 뉴스 나와요? 그렇지. 투신 자살한 수험생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랬거든. 왜 밥 먹을 줄 몰라요 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 있어요? 나는 밥을 못 먹겠어요. 밥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없잖아. 선생님한테 한 번만 재수없을게요. 선생님한테 공부는 그랬어. 하면 되지. 왜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선생님 약간 좀 그런 좀 재수없는 캐릭터였나 봐요. 네. 그러다가 그날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명의 끈을 단순히 정말 수능 성적, 그 다음에 대입 결과, 시험 때문에 너무 허무하게 매년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낌이 잊을 수가 없어. 등골이 막 서늘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지 말자. 힘든 건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남이 힘들지 않다, 너 힘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인데 내가 힘들다는데 네가 뭔데 힘들지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접근 방법도 달리 해야 되고,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한 시간을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힘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 말고, 우리가 왜 그토록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 네,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나? 그놈의 수학, 그죠?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만 하면 망할 수 있다. 네, 고3들 많이 왔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고3들. 이렇게만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제가 피곤하다. 잠시만요. 잠깐 빙의 좀 해야 돼. 은지 엄마. 그래. 그래. 대입. 힘들지.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 우리 진찬이. 기백하고 있는데 좀 늦었지 뭐. 미적분. 대충 한번 봐서 얘도 돌려야 돼. 다 비슷하지 뭐. 그래. 은지 공부 안 한다고? 은지 지금 쉬는 날인데 이상한 EBS 갔다고? 어디 딴 데 센 거 같다고? 그래.
애들 뭐 그래 대학 갈 때까지 많이 도와줘야지. 아우 진찬이 올 시간 됐어. 진찬이 어 끊어 끊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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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유치원생입니다. 여러분, 네, 현실이에요. 웹툰 하나 보고 갈게요.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뭐가 있어요? 앞에 장애물이? 네, 작은 글씨 보이십니까? 수학, 오케이. 자, 빨리, 더 빨리, 늦다고, 빨리! 전속력 빨리, 빨리, 더 빠르게! 아, 이건 마라톤이었다고. 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요, 동갑내기 참 다툼 많은 동갑내기 부부신데요. 57년생이세요. 제 본적은요, 울릉도 도동 22번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울릉도에서 태어나시고 저희 친척분들도 아직도 울릉도에 많이 계십니다. 네. 촌 X예요. 네. 저희 부모님만 해도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처음 유학하려고 대구로 오셨대요. 그래서 대구에 처음 와서 공부를 한 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진짜로 거의 중학교 때 공부를 한 걸 조금 시작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가 불을 붙으면서 정말 대입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거의 바짝 공부를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 초등학교 때 학원 안 다녀봤다 손. 오, 몇 명 있네? 초등학교 때 학원 다녔다 손. 네. 그러니까 요즘의 학생들은요. 시작점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뭔가 타의적인 공부, 아, 난 너무 수학이 좋다라는 이 출발선상에서 수학 공부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뭐부터 시작해요? 막 선생님, 막 눈노, 막 그죠? 막 미치겠죠?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죠? 그래서 막 선생님 오시기 직전에 막 5, 4, 3일 썼다가 걸려가지고 막 맞고 그죠? 네, 그게 수학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타의적으로 공부 시작한 지 정확히 한 10년 차 되면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려운 말 가지고 왔습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어떤 일에 집중하다가 어느 시점에 정말로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증상. 이 증상은 일이 실현되지 않을 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였을 때 나타난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현대인의 정신병이래요. 근데 내가 봐서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엄청난 비율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친 거예요.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수학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머니들 계시면요. 지나친 선행이나 학업 부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발 좀 거두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계시다면 물론 부모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그 마음도 알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57년 그분들처럼 정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6년 바짝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벌써 10년째 채찍질 당하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제자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끝나고 우리 요구르트 한잔 하기로 했죠. 네, 수학이 안 풀린다고. 네, 힘들다고. 네, 힘들다고. 안 될 때, 아,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 내가 게으르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 대신에 한 번쯤 그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나의 항상 게으름이라든가, 나의 정말 쉬는 그 휴식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자책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나의 그 정신, 내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정하세요. 진짜로 공부하기 싫으면, 아, 그럴 수도 있다.
나 조금 지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 정신적인 피로감을 좀 덜 수 있는 공식적인 이벤트들을 공식적으로 하세요. 뭐 부모님 몰래 어디 뭐 PC방에서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 말고 뭐 여행이든 경험이든 여기에 온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수강 후기에서 정말 많이 봐요. 이제 고3 제자들은 봤을 거야. 이글 되게 많이 오거든요. 선생님, 저 정신 못 차렸어. 나 눈물 쏙 빠지게 상처 좀 주세요. 독설 좀 해주십시오. 뭐 독설 듣고 싶으면 김구라 씨한테 찾아가시던가. 자꾸 저한테 독설을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저한테 상처를 달래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슴 아파요. 아, 근데 그거 경험해봤지. 2, 3일이면 끝나. 그죠? 아, 막 멍청이 소리 듣고 막 울었어. 2, 3일 뒤면 또 해맑아. 그쵸?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본인을 자책하기보다는 나한테 정말 힐링의 시간, 쉼표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인정은 하고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공부하면 행복한가? 네, 정신건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에 가장 행복한 학생이 누굴까요? 전국 1등? 아니 슈퍼천재? 막 날 때부터 미적분하면서 태어난 이런 애들. 누가 행복할까?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등학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마! 아,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아, 엄마 어디 갔나? 아, 나 수학 점수 20점 이나 올라왔는데. 아, 어쩔 수 없지. 그럼 씨발 가야겠다. 여보세요? 어? 야, 나와. 시원하러 가자. 어? 내일? 아, 내일 시험 뭐 언제 공부했냐? 어? 그치? 시원하러 가자. 내일도 아마 찍으면 한 20점씩은 나올 거야. 알겠지? 야, 거기 알지? 불러 나와. 알겠지? 빨리 나와. 행복합니다. 전국에 있는 9등급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안 하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저렇진 않잖아요. 저렇게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시험 끝나고 눈물 펑펑 나본 적 있죠? 시험 끝나고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 있어. 그래, 기억을 되돌려보면 초등학교 때든 언제든 한 번은 시험 때문에 울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눈물 많은 우리 시험만 끝났다 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는 또 고등학생 한 명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울어? 왜? 시험 뭐라고? 야 나 이번에 40점. 괜찮아. 야 나보단 잘 봤잖아. 진짜 엄마 죽을 것 같아. 아 괜찮아. 야 괜찮아. 시험 다음부터 잘 보면 되지. 어떻게 전공에서 400점 맞는데 한 문제를 틀리지? 야 진짜 엄마 죽을 거야. 아. 짜증나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교 1등은 스트레스가 없다? 아니에요. 전교 1등은요. 예를 들어서 반 1등, 전교 1등들은 예를 들어서 목표가 S대 의대 또는 S대 법대 이렇게 되면 자 1점, 원점수 1점, 원점수 평균 0.0 몇 점에 다시 또 그 대입에 당락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성적이라는 1등부터 쭉 등급을 매기는 이 문화 속에서는 성적에 있어서 아까 그 해맑은 9등급들 외에는 모두 다 어떻습니까? 다 소외되고 상처받아요. 근데 진짜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제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말도 못하네요. 아, 제가 이제 10년차 다양한 제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쓰러운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중위권.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제자들. 나름 놀지 않았어요.
나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중학교 때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위기감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왔더니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합니다. 야자도 빠지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성적은? 그래요. 사실 가장 정신적으로 취약해, 이 학생들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패거든. 그리고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도 심해.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했는데 친구들은 공부를 분명히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성적을 치고 올라가요. 차라리 9등급처럼 행맑던가 아니면 전교 1등처럼 성적이라도 나오든가. 울지 마. 너 때문에 선생님 눈물이 나. 그래요. 진짜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성적을 올려주기가 가장 힘든 학생들이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이런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요, 말을 하거나 수강 위를 통하거나 메일을 주고받거나 그것만으로는 도움이 안 돼. 진짜로 이런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선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뒷모습을 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습을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제가 상담해주고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리는 건 풀려요, 안 풀리는 건 안 풀려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그것도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까지 나온 거지.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우는 제자처럼 찔린 학생들 많이 있을 거야. 거기에 해당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 여기 왔던 여기 제자들 있죠. 제가 옷을 맞춰줬어요. 그때 고2 때도 노란 티로 맞춰줬는데 이번에는 회색 티로 맞춰줬는데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딱 제가 말한 그 학생이었어. 성실한 중위권 학생. 그 학생은요 광주에서 올라온 학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4, 5등급. 내신은 그래도 좀 나오는데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 4, 5등급. 근데 열심히 해요. 나름 열심히 한대요. 뭐 EBS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강의도 다 듣고 학교 부교재도 다 풀고. 근데도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2년 전 그날 그 학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학생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 당시 70명 정도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을 일일이 봐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1년 동안 수학 연습장 20권만 모아라. 그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이렇게 보통 A4 크기의 연습장이면요 반 접으세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쓰세요. 그렇게 해서 수학 전용 연습장을 모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20권만 모아라.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인증샷 보내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가서 조언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4, 5등급, 잘 나오면 4등급, 못 나오면 5등급. 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연습장 19권과 플러스 알파 7권 정도 공부하고 96점 수능 1등급 맞았네요. 쌤 말씀이 맞았어요, 결국. 네. 자, 여러분 수학 연습장 모아보신 분 있어요? 손. 자, 1년에 20권 쓰기 어떠세요?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성실한 중위권들은요,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뭔가 왜 마음이 힘들 때 종교를 찾는 것처럼 뭔가 나의 뭔가를 찾아요. 근데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 강의가 좋다 하면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리고 누가 이 교재 풀었더니 성적이 올랐대, 그럼 그 교재 다시 한번 건드려요. 항상 불안하니까 기웃기웃합니다. 그런 학생은요 지금 집에 돌아가면 미리 20권 연습장 약간 도톰한 걸로 사세요. 미리.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숫자 앞에다 쓰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모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은요, 지금 한양대 15학번입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습 시간은 쌓아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습 시간은 쌓아야 해요.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강의에는 익숙하지만 자습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자습하셔야 성적 오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와 있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의 이야기도 해보고자 해요.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요. 3월 학평 마치고 수학 포기하고자 할 때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결국 본인이 원하던 수학 2등급까지 올렸다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학이 바닥이었던 저 바닥이었던 대학 포기하라고 얘기 들었던 네. 심한 거죠. 담임 선생님께서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고 포기하라고 했던 네. 자, 지금 내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지금 눈물 나는 만큼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수학 연습장 쓰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요. 나와의 약속 100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항상 제가 수강후기 통해서 질문 받는 것도 저 지금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완성해요. 저 뭐 해야 돼요? 무슨 강의 들어야 돼요? 자,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진짜 성적 올리고 싶으면 지금 아까 나왔던 그 일부 제자들처럼 고2 때 4, 5등급 찍다가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이 대학 포기하라고 했다가 정말 수능 1, 2등급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면 자습하세요. 근데 자습을 막연하게 책상에 앉아있는 거 말고 자, 이 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면 100칸에 지금 네모가 있죠. 온전히 자습 한 시간 했을 때 한 칸씩 칠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거나 학원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책상에 앉아서 멍할 때 있잖아. 왠지 공기가 아름답고 저 공기가 재미있고 네. 독서실 그 스탠드 밑에 먼지가 너무 재밌어. 자, 이런 시간은 색칠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본인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정말로 집중했을 때 만약에 내가 30분밖에 못했어요. 그럼 반 칸씩 색칠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습이란 걸 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제가 자주 볼 수 있는 제자들한테는 이걸 꼭 시킵니다. 그러면 모두 공통 의견이에요. 100칸 채우기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보통 우리 야자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자습 몇 시간 하세요? 3시간. 그러면 저 100시간 하면 한 달에 뭐 9시간이나 뭐 아 한 달이면 뭐 90시간 채울 것 같고 주말에 하면 금방 100시간 채울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약속입니다. 나와의 약속이에요. 자, 이 100시간을 채우는 동안은 부정의 말을 절대 꺼내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때려칠까, 수학 포기할까 이런 부정의 말은 절대 내뱉지 마세요. 100시간 완료하는 순간까지.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게 며칠이었고 실제 완료일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자습을 안 하면서 내가 공부 못한다, 나는 나름 하는데 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지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을 한 시간 강의 듣고 집에 갔을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그래도 책상 그리고 책가방 안에 이 나와의 약속 100시간이라도 남아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봅시다. 자, 개념 부족, 응용력 부족. 네,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나와주세요. 아까 선생님 그 내준 문제 다 풀었어? 어떤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몰라서 1번 지수 문제 있잖아. 아 지수, 아 이게 지수구나. 아니 이거 있잖아. 이거 2점이나 2점. 네, 근데 아니 지수 몰라 지수? 놓지 마. 아니 지수 모르냐고 지수. 지수 모르냐고. 선생님이 지수를 어떻게 해? 지수는 제 첫사랑이었는데 다른 남자로 바라면서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잘 생겼는데. 네, 이런 상황이면 개념 부족인 거죠. 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사실은 만약에 내가 이 정도로 개념을 모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꿈이든 뭐든 너무 씬스틸러야. 자,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글로 받았었죠.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수포자인데요. 어떻게 수학해요? 라고 지금 누가 했던데요. 자, 개념을 만약에 모르는 단계면 스스로 행복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 공부하면 그만큼 성적 뛰어요. 그건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그리고 개념을 모르는 내가 개념 부족의 단계라면 이런 학생들은 학습도 쉬워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제로 베이스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쏙쏙 스펀지처럼 쏙쏙 들어와. 그래서 내가 솔직히 저 지수 로그 하면서 몰라요.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지표 가주 몰라요. 그러면 좋은 거야. 왜냐하면 개념 공부하면 올릴 수 있으니까. 수학 공부할 때 끝에 가서 웃는 학생은 정말로 겸손한 학생, 착한 학생입니다. 반면에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매우 거만한 케이스예요. 제가 학생들을 굳이 크게 네 분류로 분류를 하자면 아까와 같이 성실한 전교 1등 스타일들, 그 다음에 아주 해맑은 정말 하위권 학생들, 완전 포기한 해맑은 학생들, 그리고 중위권에 분포해 있는 성실한 중위권, 그리고 나머지 한 분류가 도둑심보 스타일이에요. 수학은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단타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적 올려야 돼. 그래서 이 학생들의 특징은 혹시 있으면 손 드세요. 네, 자 찍어서 잘 나오면 2, 3등급이야. 못 나올 때는 확 무너져. 5, 6등급. 자 혹시 그런 학생 있으면 손 드세요. 왜 이건 뭐야? 든 거야? 안 든 거야? 그래요. 막 춤을 추네요. 네. 아 여러분들가 지금 고3 학생들도 일부 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어떤 눈앞에 시험을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근데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개념 부족과 응용력 부족이란 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제가 실제로 6월 모평 이전에 혹시나 선생님 강의 라클 들은 학생 있습니까? 네 없군요. 네 저 혼자 했습니다. 네 자 그때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6월 모평 5일 전인가 6일 전이었어요. 네 자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전체 6월 모평 3년 기출을 그러면 총 몇 문제입니까? 한 모의고사 몇 문제인지 몰라요? 90문제죠. 90문제를 다 잘라요. 근데 지금처럼 출처는 밝혀요. 2013년 문제인지 2014년 문제인지. 다 자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요. 그래서 다 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레벨을 총 11단계로 해서 90문제를 쪼갰어요. 그래서 자, 2점 문항은 2점 문항끼리, 3점 문항에서는 주제별로 묶고, 그 다음에 4점 문항도 주제별로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 3점 문항에서 틀리면 이건 무조건 개념 부족이니까 관련된 개념을 강의 돌릴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개념서 또는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 돌려라. 10분, 20분 잡고 줄기를 훑어라. 6월 모평 5일 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형 중에 만약에 개념은 아는데 못 푼 문제가 있다면 그건 사실 방법이 없다. 그거는 대신에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잡고 고민하고 90문제를 돌려라. 그러니까 해설을 외우지 말고. 자, 이걸 왜 했을까요? 사실 생각하면 우리 기출문항들 좋은 교재들 너무 많아요. 뭐 수기풀이라던가. 그렇죠? 근데 지금 고1, 2 학생들도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고3 학생들 지금 9월 모평 또 전에 우리 좋은 기능도 많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르고 오리면서 여러분들은 뭘 아냐면 타이적으로 누군가가 솔팅해 놓은 그 단원별 분류 그냥 타이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고 모르면 해설 봐.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실제로 자기가 오리면서 아 비슷한 패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패턴을 본인들이 분류해서 붙이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자 6월 모평 5일 전에 제가 했던 라클에서 제가 그 전날 하느라고 이거 오리고 붙이느라 이 그걸 밤에 시작했더니 새벽 5시까지 했어요. 네, 이걸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그 이후에 수강 후기를 올렸어요. 이게 빽빽한데 본인이 원래 42점, 30점대 학생이래요. 그래서 본인은 소원이 70점대만 돼도 소원이 없는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자, 6월 모평 이전에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직전에 라클 하니까 그냥 와봤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다 자료를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제가 시킨 대로 모든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고 틀린 문제들은 이게 개념 부족인지 응용 부족인지 다 분류를 해서 개념 부족이면 개부, 응용 부족이면 응부를 써요. 그리고 나서 개념 부족은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빨리, 그 다음에 응용 부족은 5분, 10분 놓고 다시 고민하기. 자, 그렇게 해서 5일 만에 모의고사가 30점, 4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근데 72점인가 맞았어. 5일 만에. 그것도 고3 6월 모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학이 안 나오면 내가 왜 안 나오는지, 뭐가 부족한지 꼭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고3 학생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뭘 해야 될지 조금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타의적으로 그냥 남들이 만들어 문제 그냥 쭉쭉 풀고 모르는 거 제끼고? 아니에요. 본인이 해보세요. 판이 있어요. 판. 매번 나는 형태,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파악하세요. 남이 해놓은 거 그냥 읽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거 별로 시간 얼마 안 걸려요. 3년치 돌려도 뭐 두세 시간이면 끝나요. 두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30점이 오르면 몇 점입니까? 네. 네. 100점 넘어갑니까? 아, 해봅시다. 화이팅.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유입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식상할 수도 있어요. 하도 꿈꿈거리니까. 제가 그 스타트 강쇼 준비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스타트 강쇼를 모니터링 했는데요. 다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니까 그 꿈 적어냈을 때 분명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학생들도 있고 나는 내가 대체 뭘 잘하는지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태반인 것 같아요. 나는 꿈이 분명하다라는 학생 손. 생각보다 많네요. 나는 사실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손. 네. 여러분들 이제 꿈 없기로 하면요. 보통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봤는데 막 선생님들 보면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어서 막 포크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막 공부하시고 막 그러던데요. 저는 꿈 없음의 대명사예요. 꿈 없음의 아이콘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농구부 육상부였어요. 네, 중학교 졸업할 때는 과학고를 갈까 예고를 갈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술 그림 그리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전국구 그 물리 경시대회 상을 받았고 그러면 그냥 공짜로 과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오라길래. 그래서 과고를 갔습니다. 근데 학생 친구들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어디 갈까. 근데 봤더니 카이스트는 고2 때 갈 수 있대요. 넣었어요. 오래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학생활은 도서관에서 책 빼면 맞은편에서 훈남이 이렇게 있고 책 이렇게 흘리면 누군가 이렇게 집어주고 막 그런 거였는데 현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때요 60kg까지 살쪘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후에 질풍노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대학교 휴학하고요. 막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참 많은 삽질들과 질풍노도들을 대학교 이후에 했습니다. 네. 근데 꿈이란 거 사실 막연하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물론 대학생들은 경험이란 걸 하지만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갇혀 있어요. 뭘 해봐야지 꿈이란 게 알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꿈에 관해서 얘기들을 들어봐도 다 한정되어 있어. 제가 들은 꿈 얘기들이 다 10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제자들한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4가지의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진찬 씨, 꿈이 뭡니까? 저는 그냥 돈이나 좀 벌어서 외제차나 몇 대 좀 살라고요. 삑! 삑!
이런 거 그냥. 아 그렇군요. 네. 근데요 실제로 돈 많이 벌고 싶어요라는 꿈 정말 많이 들어요. 네. 또 두 번째입니다. 꿈이 뭔가요? 저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 대기업에 그 사원증 갖고 싶어요. 네, 네, 그 대구 삑 하고 문 열리고 이렇게. 아. 네, 벌써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공무원 준비를 고1부터 시작하겠다. 내지는 대기업 취업 준비를 고2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제자들도 가끔 봅니다. 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꿈이기도 해요. 자, 꿈이 뭡니까? 저는 그냥 공부나 좀 돼서 스카이나 가려고요. 꿈이 뭐냐고 물으면요. 뭐 무슨 무슨 대학 무슨 과라고 많이 적어내요. 근데 그게 진짜 꿈인가? 일단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꿈이 뭔가요, 우리 학생? 저요? 저는 그냥 돈 많은 남자 잡아서 시집이나 가려고. 어머, 오빠, 너무 잘생겼다. 오빠. 나 어때? 응?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러거라. 아,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꿈이 없는 거 너무 당연해요. 뭘 부딪혀보고 경험해 봐야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제가 승무원 항공사 두 군데 최종까지 갔는데 결국 제가 그 직업을 택하지 않은 이유기도 해요. 저는 꿈의 직장인 거예요. 여행 다니죠. 돈 벌죠. 그런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 또 저랑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꿈이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꿈이란 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어떤 딱 명사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과? 무슨 대학? 그럼 실제로 그 입학하는 순간 모든 꿈이 끝났나? 내가 주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냥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꿈은요 명사가 아니라 뭐뭐뭐뭐 하게 살겠다라는 적어도 문장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꿈은 내가 많이 부딪혀야지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꿈이 없는 거 너무 당연해요. 경험해본 게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써서 내는 직업들을 저 다 꼽아도 15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세요. 지금 이 공간 내에도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저처럼 강사분이 있고요. 저기 PD분들도 계시고요. 감독님도 계시고 음향감독님도 계시고 네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꿈이 없음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에 꿈이란 건 남들이 막 그거 하면 좋대 라든가 되게 멋있어 보여. 아까 저 외제차 삑? 멋있어 보여. 내 꿈이야. 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꿈은 막 생각만으로 막 미치겠고 막 생각하면 막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듯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게 꿈이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 너무 꿈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꿈이란 건 남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네.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정체가 궁금했을 거예요. 이 남자 뭐지? 네. 네. 자, 이렇게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인사하고 내가 갈게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정진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 예능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에게 뭐뭐란. 그죠? 진찬 씨에게 꿈이란? 꿈이란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예, 네.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꿈을 못 꾸면 죽은 인생을 살게 돼요. 네. 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생산적인 행동을 하고 꿈이 계속 바뀌더라도 계속 꿈을 꾸세요. 뭐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 공부도 하세요. 중간에 안 맞으면 그만두셔도 돼요. 내 꿈이 아닌가 보다 그냥 생각하면 돼요. 할 직업들이나 꿈은 많아요. 여러분들의 펼쳐진 꿈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시고 꿈을 항상 꾸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정진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겁니다. 공부란 걸요, 포털에서 찾아보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 근데 북한 말로는요, 품파리 꾼을 공부라고 한대요. 품파리가 뭐냐면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제자들 보면 공부하는 이유가 진짜로 이 과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내지는 내 미래에 나 자신이 굶어 죽을까 봐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도요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분명한 꿈이 없을지라도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산적인 하루의 일과가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글거리지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저보다 더 좋은 얘기도 많이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많은 네, 조언들도 들을 겁니다. 근데 다 남의 얘기예요. 결국은요 본인의 이야기가 중요하고요. 본인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했던 뻔한 이야기들 잊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는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요. 여러분만을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스스로 자신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로.